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봄에 씨를 뿌렸던 달버그 데이지 또는 레몬향 데이지라고 하는 꽃인데요. 요즘 아주 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단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꽃이지만 정원에서는 가을까지만 보는 노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꽃인데요. 꽃이 작지만 참 귀엽고 또 색도 아주 진한 노란색이 너무 예쁜 꽃입니다. 레몬향이 나서 레몬향 데이지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렇게 땅을 덮으면서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꽃을 심어놓고 보면 생각보다 키가 너무 커져서 뒤에 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옮겨 심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벨가못 향도 좋고 꽃도 참 예쁜데 너무 키가 커져서 뒤쪽에 있는 수국이라든가 휴케라 등이 잘 보이질 않아서 오늘 요 벨가못을 옮겨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주었고 또 이곳에는 아스트란시아를 옮겨서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요즘 가을철에 이렇게 평소에 꽃밭에 심어두었다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꽃들이 있으면 옮겨 심으면 좋습니다. 꽃이 바늘 쿠션을 닮았다고 해서 바늘 쿠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아스트란시아인데요. 꽃도 오래 피고 절화로도 많이 사용되고 노지 활동도 잘하는 꽃입니다. 요 사이에서 꽃이 다른 꽃들에 좀 끼어 있어서 아스트란시아를 오늘 벨가못을 캐낸 자리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요 꽃은 꽃도 오래 피고 꽃도 예쁘면서 일단 노지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수월한 꽃이고 약간 그늘진 곳에 심어주면 좋은 꽃입니다. 뿌리채 잘 캐냈고요. 이렇게 이대로 옮겨 심으면 몸살도 별로 하지 않고 잘 자랍니다. 아스트란시아를 잘 옮겨주었고요. 이렇게 꽃이 처음 키워보는 꽃이 좀 생각보다 키가 크거나 또 너무 번지거나 하는 꽃들은 이런 시기에 좀 자리를 다시 바꿔서 옮겨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아스트란시아를 잘 옮겨주었습니다. 야생화 오이풀인데요. 이렇게 키가 크게 자라는 줄 모르고 중간에 심었다가 뒤쪽이 너무 가려져서 이것도 오늘 옮겨주려고 하는데요.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한 꽃이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지금 꽃이 피었다가 다 시들어 있고 잎도 이제 월동을 하기 위해서 누렇게 시들어 가는데요. 위에 줄기를 잘라주고 밑에 뿌리를 옮겨서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 오이풀도 땅속에 있는 뿌리가 월동을 하고 겨울을 나는 그런 숙군초라서 요즘 옮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파냈고요. 이렇게 뿌리가 이런 모양이네요.
이제 요 뿌리가 겨울을 나고 내년에 새로 잎이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될 텐데 키가 크게 자라도 문제가 없는 곳에 오늘 옮겨주려고 합니다. 구이풀도 잘 심어 주었고요. 겨울을 잘 나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싹이 잘 올라와서 또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게 자라서 뒤에 꽃을 가려서 다른 곳으로 벨가목과 오이풀을 옮겼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꽃밭에서 자리가 좀 잘못 심어진 그런 꽃들을 옮겨 심으면 좋은데요. 이런 호스타들도 지금 이제 월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잎이 많이 시들었는데 포기가 커지면서 매년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호스타인데 많이 포기가 커지면 이런 것들도 요즘 포기 나누기를 해서 옮겨 심으면 잘 자랍니다. 꽃도 좀 옮겨주고 야생화도 몇 가지 더 심었는데요. 요건 알케밀라라고 하는 잎이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봄에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야생화입니다. 월동을 자라는 꽃이라 요즘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모종인데요. 요 꽃도 보통 여름에 노란색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마타리 종류인데 이거는 일반 마타리보다는 좀 작게 자라는 금 마타리라고 하는 야생화입니다. 잎이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지금은 아주 작지만 아주 크게 자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일반 마타리보다는 키는 좀 작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아담하게 볼 수 있는 마타리, 금 마타리입니다. 이것도 심었고요. 저희 정원에 일당귀라고 하는 당귀잎을 싸물어 먹는 그런 당귀가 있는데요. 그 당귀는 하얀색으로 꽃이 피는데 이거는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참당귀라는 야생화입니다. 이것도 당귀처럼 잎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야생화인데요. 꽃이 보라색으로 아주 멋지게 핍니다. 약간 그늘에 심어주면 좋다고 해서 그늘 쪽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꽃은 일종의 허브로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꽃이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요. 보통 잉글리시 라벤더 보라색 꽃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묘지월동 자라는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내년에는 앵초를 좀 다양하게 보고 싶어서 앵초 꽃이 눈에 띄는 대로 사서 심고 있는데요. 요거는 황산 앵초로 봄에 노란색 꽃이 예쁘게 피면서 향도 있는 그런 앵초라고 합니다. 물론 월동을 잘하는 그런 앵초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심어주면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고 겨울 동안 뿌리가 땅속에서 자리를 잘 잡고 겨울을 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싹이 더 튼튼하게 올라오고 꽃도 예쁘게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원에서 더 보고 싶은 묘지월동을 할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